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맵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 과연 저 로알 선수의 픽이 좀 궁금하거든요. 와, 로우 했어요. 로우 했고요. 야, 로우로 사실은 로우로 그 양발 딜캐, 양발 딜캐도 있고 원거리에서 헛쳤을 때 그리고 뭐 근접 개싸움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로우가 좀 예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데스티니 선수가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1경기 들어가요. 기스 원잽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기스 자체적으로 원잽 그리고 웬어퍼 이런 기술들이 분명한 거는 후딜이 별로 없어요. 후딜이 별로 없고 그걸 어떻게 때릴 수 있는 쩔죠? 와이 양손 해보. 언제 건지고요? 자 여러분 온리플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 씨방생 어디 가가지고 자 양손 아 검은자키 못 풀죠. 아 그 다음에 양자. 양자 이거 이거 똑같은 자키 못 풀었는데 누구든 죽이고 누구든 살고 레아 아 누구든 죽고 누구든 살고 역시 로우가 좋긴 좋아요. 로우 엄청 좋죠. 로우 네. 개사기긴 합니다. 일로 네. 오세요. 보여. 저아아그 봤을 때 기스를 상대할 때 기분이 어떤가요? 참 아, 이거,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아, 해도 됩니다. 개인 방송. 아 개인 방송 지랄 같죠? 존나 지랄 같죠? 욕 나오죠? 지원야 게임 하죠? BT맨이냐 꼬시지? 철권을 왜 하고 있어가지고 자 카운터! 근데 이거 로우랑 상대할 때는 어떤가요? 아 로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양심이 있어요 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거든요? 하지만 양잡 근데 양잡 기스 양잡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와 콤보 이거 자 이거 데미지 와 또 기 두 개 있어요. 하면 좀 나가야 되거든요. 야 이거 또 혼자 이거 뭐죠? 그래 꾹꾹 참는 로아이 와 오오오 자 이거 몰라 와 잠깐만 야 국민 패턴 저건 흘려야 됩니다. 절대 막으면 안 됩니다. 저 국민 패턴이죠. 국민 피니시 게임. 아 국민 피니시 기술. 네 맞습니다. 짬발 그거 좋고요. 서머 국민 패턴이죠. 자 이렇게. 와. 우와. 와 이거 쩔. 와 방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해설 안 하세요? 아, 네. 때려 죽. 야. 아 역시 꼭. 와 그리고 악마발. 자 이거 짬발. 일단 무난하게 로아이가 갈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로우가 샤인보다는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근접 개싸움도 좋고.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이게 로아이 선수한테 강점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확실히 그래도 패링으로 중간중간에 네. 기스의 꽃이 뭡니까? 반격기요. 그쵸. 반격기도 있지만 반격기도 있지만 자기 혼자 게임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잽 이런 거. 근데 그거를 계속 패링으로 재반격도 안 되는 패링이야. 패링. 네 패링 아름다워. 패링. 네. 패링으로 패링 말고 패링으로 적절하게 끊어주는 로아이의 모습. 아 근데 그런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고 확실히 샤인보다는 아니 말씀하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확실히 그 샤인보다는 로우가 기스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유 혹시 아세요? 아 제가 기스에 대한 건 잘 몰라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기스에 대한 건 DLC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좀 전문적인 해설을 하고 싶은데 DLC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DLC가 안 나오고 태그2 캐릭이 나오면 제가 전문적인 그 심리까지 딱딱딱딱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DLC가 나오니까 좀 해설하기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로우의 양발 있죠. 양발이 그 허쳤을 때 리치가 길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풀처럼 무조건 확장 딜캐 그런 건 없나요 기스는? 기스는 확장 딜캐는 있는데 그 중요한 게 그 원거리에서 양발을 때려줄 수도 있고 개싸움이 좀 좋아요 로우가. 그렇죠. 샤인보다는 근데 기스 할 때 뭐가 제일 기가 있을 때 만약 기가 3개 있으면 무슨 기분이 드나요? 아 저 지랄 같다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거 지랄 같은데 이거 아 이 새끼 어떻게 이제 또 혼자 또 말도 안 되는 거 할 것 같은데 아 예전엔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가 나가 안 해?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 맵은 기스 맵이고요. 이 맵은 기스가 혼자 벽 끝까지 계속 보낼 수 있어요. 절묘 콤보 있죠? 네 절묘 콤보 있습니다. 아, 둘 다 로우도 있겠죠? 로우는 근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유저가 바로 로아이 아닙니까? 콤보로. 맞습니다. 콤보로 드립 좋았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스승이었어요 한때. 네 다치고요. 네 슬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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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콤보 와 잘 때렸다. 아 역시 콤보 센스 쩔죠? 아 근데 이런 것들이 로아이 선수의 장점이고요. 악마발. 근데 이런 거를 시계행신 돌면서 데스티니 선수가 피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원체? 자 악마발. 뭘죠? 일단 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로우. 그렇죠. 그리고 아 계속 압박합니다. 야 이거를 야
이거 원푸도 못하는 건데. 아, 저는 저런 건 좀 잘해. 저런 건 잘해. 알고 있습니다. 네, 저런 것만 잘해. 아 근데 이 양발의 발동이 14기 때문에 어퍼보다 1프레임이 빨라서 이거 때렸고요. 양발 이거, 그렇게 잘합니다. 이거 데스인 선수가 분명한 거는 기스를 잘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 원잼이나 이 압박 같은 거를 잘할 때 좀 정교한 압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약간의 기스 데스님의 모습이 로아이가 지금 되게 침착하면서 기스님은 약간 안달난 것 같거든요. 약간? 네, 기스님 말고 여기 데스니라고 있습니다. 데스니님은 네. 약간 안달난 것 같기도 해. 네, 조금만 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번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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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번거 형개차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좀 약간 패치가 됐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1타 맞고 이제 12로 바뀌었습니다. 아 막히고 들키가 생겼나요? 네. 근데 2타 어차피 근데 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나 있고요. 네, 비트코인. 아끼면 똥 됩니다 이거. 죽기 전에 써야 돼요. 번개차기 결국 잘 써야 되거든요. 자, 계속 지금 기술이 로우가 로아이 선수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조금씩 기술이 헛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적절한 거리를 정말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 헛친 걸 또 양발을 또 때려줄 수도 있고. 아! 방금 전에는 저게 로아이기 때문에 카운터가 난 겁니다. 일반 유저라면 카운터 안 났어요. 레이저 스톰 끝났죠. 이거 맞으면 이거 맞으면 기판 치거든요. 기스 쥐야 같은 캐릭터시지. 제가 듣기 아 이거 너무 일반적으로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스님님 어 콤보 쩔죠? 콤보 쩔고요. 벽까지 벽 근처까지 가고요. 자, 기스는 기가 두 개 있을 때 한 방 콤보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벽이 그 아 기스가 아 기가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헤이시 엠바 이거 자 어느새 라운드 스코어 2대 0 아 2대 1 그렇죠. 끝나기 퍼펙 가능해요? 퍼펙! 와 자 데스티님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1대 1이 되죠. 1대 1이 되면서 와 맞춰가는데 확실한 거는 기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뭔가요? 뭐냐면 기가 있을 때 캐릭터가 너무 세다라는 거. 맞죠. 근데 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기가 두 개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기가 두 개 있을 때 레이징 스톤 한 방 콤보가 썼고 결국에 번개차기가 너프를 먹었다 그래도 아직도 좋거든요. 맞아요. 번개차기가 아직도 대사기고 역시 번개차기 1타 맞고 들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아 네. 네. 근데 기가 있으면 아무도 들켜 못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볼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역시 로우도 쉽지는 않아요. 로우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로아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격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다 방어로만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안 달랐다 그랬죠? 데스님이? 네. 네, 맞죠. 근데 안 달란 게 결국에는 그게 안 달란 게 결국 공격으로 매끄러졌게 매끄럽게 이어져가지고 살짝 잘 넘어갔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 건데. 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왜냐면 기스가 짠손이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걸 또 생각하다 보면 번개차게 또 맞아요. 번개차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참무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로아이 선수의 그 적정선 어떻게 보면 그 적정선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로아이 선수가 얼마 전에 제가 개인 방송 봤을 때 그 아슬란 선수 있죠? 네. 요즘 핫한 선수 아슬란 네. 선수가 기스로 들고 왔을 때 로아이 선수가 기스에 대해서 파일을 한 걸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파일을 해도 답이 없어요. 맞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무한뱀이 나왔고요. 무한뱀 그나마 나요. 왜냐면 한방 콤보가 그렇죠. 없고 그렇죠. 벽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혼자 게임은 아니에요. 최소한 맞습니다. 둘이서 게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아 10타 콤보? 다시 미카! 아 이거 카운터 이제 저거 준 호밍인가요? 예, 못 피합니다. 아, 못, 피할 못 피하고요. 이거 자체적으로 결국엔 기스 자체적으로는 1라운드에서 기를 하나 정도 모아주는 게 최고의 선택이거든요. 그쵸. 데미지도 지금 기가 사실상 예전보다 나 심장 마비. 아, 나 고객 선택에서 일하는데 목소리 가면 안 되는데 아 기스는 목소리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진짜 기싸한 입장에선 반격기가 있고 짠손이 있고 뭐 중간 뭐 번개차기가 있는데 아, 저런 게 너무 싫어. 제 반격이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철권에서 반격기 한 대 맞았다고 데미지가 반이 되는 이거 번개차기. 실장님 죄송해요. 내일 일 못할 것 같아요. 조퇴할게요. 때려주고요. 횡신 엠발. 횡신 엠발 굉장히 좋고 외러퍼 짠손 데미지 어느새 반. 아 악마발 이런 것들이 아. 근접 싸움에서 결국에 짠손 반격기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어떤 캐릭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로아이도 쉽지 않습니다. 로아이가 기스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맞습니다. 잘 알고 있는 유저도 저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만큼 기싸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잘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기본기도 좋고 번개차기도 좋고 밑간발이 좋기 때문에 요새 그래서 공공의 적을 아 들켜 그래도 로아이 선수 침착합니다. 들켜는 살아 있어요. 13 들켜 굉장히 좋고요. 소금 뿌리기? 터지 줄게. 이럴 때는 로아이 선수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음 같아서는 알펠퍼프 누르고 싶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대회인지라 그렇죠. 아 근데 악마발 해머 야! 킹 오브 파이터
점프로 피했어요. 자, 아직 역사 악자 역전의 꼴자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은 있어요. 근데 로우가 단점이 하나가 존재해요. 아, 오, 오! 이렇게 하다가 아! 번개차기. 저거는 지금 데니스 선수가 정말 잘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기서 앉아 스텝을 가면 앉았다 내렸다 앉았다 내렸다 쫄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번개차기. 그 별로는 번개차기고요. 그리고 데스티니 선수가 개겼다가 안 개겼다가 반격기를 했다가 짠손을 개겼다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니까 로아이 선수가 쉽지 않은 거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정말. 나갔다가 들어왔다 장난하나. 자, 근데 몇 선승인가요 이거? 10선승입니다. 아 10선승이에요? 네. 그럼 이거 둘이서만 하고 끝이에요? 아니 한 경기 더 있습니다. 누구랑요? 이 경기는 페이트의 울산 선수와 은자 선수가 있어요. 그것도 DLC예요. 갈까요 그냥? 개념 것 같은데. 아, 다 DLC인가요? 하나 있죠. 카즈미가 있습니다. 아, 카즈미. 아, 카즈미도 잘보이긴데 아무튼 지금 로아이 선수가 뭔가 그래도 대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로아이도 프로 선수 프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스가, 디스가 진짜 공공의 적이 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5대 강캐라고 불렸거든요. 원래는 데빌진, 놈진, 그리고 데빌진, 놈진, 스티브, 스티브, 카즈미, 카즈미.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스, 최근에는 기스랑 그리고 카즈미가 가장 강캐라고 좀 여겨지고 있어요. 기스랑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카즈미가 지금 사실상 철권에서 세븐에서 준비가 살짝 지금 안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로아이 선수는요. 잠깐 저희가 그동안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기스가 왜 최근에 다시 급부상하게 됐냐면 달라진 게 뭔가요? 시즌 1이랑 2랑 나가지지도 않는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산했다가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방을 만들게요. 최근에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달라진 건 없는데 너프를 먹었는데 시즌 1이 훨씬 좋거든요. 시즌 1은 뭐가 좋았나요? 데미지가 훨씬 세고요. 아 기도 잘 모이고? 기구 훨씬 잘 모이고 했는데 이게 약해진 게 이 정도면은 네. 얼마나 셌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훨씬 셌어요. 왜 지금 기스만 왜 더 그런 거냐면 기스 자체적으로 원잽이 후딜이 거의 없어요. 아 원잽이요? 원잽은 후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후딜이 다 없지 않나요? 근데 더 없어요. 더 못 때리고 원잽 후딜이 다른 캐릭보다 더 없어서 더 때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번개차기, 짠손 이런 패턴들이 DS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수들이 다 잘 쓰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 지금 게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스는 제가 봤을 때는 철권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상식을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맞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나요? 그 바꾸는 거 맞나요 근데? 네? 제가 지금 해설 잘한 거 맞아요? 맞아요. 잘 받아쳐주네. 바꾸는 거 맞아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나요? 그냥 마을은 이건데 네. 이런 조건이 이탈권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선택적인 상황인데 기스랑 할 때는 짠손을 흘려야 될지 그쵸? 아니면 막아야 될지 그리고 이게 막 흘리다가 막다가 행신 돌다가 번개차기 또 걸릴 수 있거든요. 그쵸? 이제 번개차기가 이타가 시계행신을 잘 못 따라가요. 아 그나마 예전에 그 버그가 있었거든요. 살짝 늦게 약간 늦게 저 봤어요. 로아이 방송에서 봤어요. 사기죠. 예. 네. 그게 빠다 빨리 놓으면 안 피해지는데 살짝 늦게 그렇습니다. 형 이쪽으로 자리 와요. 자리 좀 바꾸죠. 그게 기술이 따라가더라고요. 호밍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형이 이거 잡아요. 형이 이거 잡고 이게 기스가 이타가 양방향을 다 따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런 거는 일단 너프를 먹었지만 그래도 사기입니다. 과자 먹으면서 하네 편안하게. 아 지금 이거 포테이토 과자 육개장이거든요. 아, 이런 말 처음 봤습니다. 네. 원 플러스 원이에요. 원 플러스 원이라서 또 사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자 그래도 로아이가 확실히 그래도 데뷔는 했을 거예요 분명히. 로아이가 데뷔는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데뷔를 했는지 이거 캐릭 고정인가요? 캐릭 고정은 아니에요. 진 사람만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진 사람만. 네. 그러면 로아이가 지금 로우를 계속 한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네 맞아요. 그리고 준비를 해왔어요. 분명히 본인이 로우로 기스를 저격하려고 생각이 있는 거고 그동안 앞으로 이제 TWT에서도 기스가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맞아, 많아져요. 그리고 맵은 무한배 선택 굉장히 좋습니다. 대회 나간 선수들은 기스, 고우키, DLC 확실히 연습해야 돼요.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기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야 흘리기 쩔고요. 한 다음에 콤보. 로아이 흔들리나요? 아 공참손. 기가 일단은 들모이기 때문에 횡신 외마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잽으로 계속 간보고. 야 이게 지금 엇박자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데스티노스의 특징이 원래 엇박자 있고 이 오른발의 발톡이 16이지만 빨리 누릅니다. 저 호밍인가요 방금? 네 호밍입니다. 상대방 와.
이거 로아이 이거 이대로 그냥 무너지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무너지나요? 일단은 근데 데스틴 선수가 초반에 좀 괜찮아요. 뭐가 좋아요? 초반에 지금 그 기세가 좀 좋고요. 기가 하나 또 모여 있고. 아! 아, 약간 거리가 애매해서요. 눌러서 아까 고민했습니다. 해머 때려 주고요. 악마손. 악마손 따라 주고요. 지금 데미지는 데스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짜게 하면서 계속 하면서도 막지막 결정타가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죠. 이번 로아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이게 해머가 결국에는 좋긴 한데 문제는 기스는 짠손 카운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해머도 원래 해머가 막히면은 굉장히 이득이 아! 지랄 같은 반격기. 이거 로아이가 자꾸 편파해서 하기 싫지만 아 기스라서. 아 근데 저 반격기가 만약에 기가 3개 있었으면 난리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좆됐습니다. 그렇죠. 어허? 이거거든요. 왜냐면 심리가 본인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솔직히 기스랑 고기를 잼이랑 짠소 이런 거 좀 발동 좀 더 느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잘하는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막하기. 아 그래요? 예. 네, 왜 마이너스 심리전을 지배하는 사람이 철 거는 한번 기스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잘할 것 같습니다. 아, 자, 오우씨 들어갔고요. 자 좋고요. 자 데미지는 사실상 똑같은 데미지입니다. 번개차기 맞으면 깨끗해요. 번개차기는 안 되면 끝나고. 다시 한번 패딩 하기에는 약간 무섭고 버텨야 돼요. 버텨. 로아이도 지금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반격기 있고 짠손 있고 아 반격기 있고 짠손 있고 뭐 하란 말이야. 어떻게 본인하면 어떻게 하겠나요? 체계적으로 여기서. 해야죠.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죠? 막혀야 되나? 심리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심리를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근데 로아이 선수도 분명히 이거 TWT에서 많은 기스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 번개차기! 험개차기! 하고 때려주고요. 콤보? 깔끔하게. 와, 깔끔하게. 콤보 동영상 콤보 저거 계속 나오는데 지금 로아이 어! 와! 이거 3타에서 저 3타에서 필살기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 3타에서 필살기로 해도 뜨기도 하지만 저렇게 되면 딜캐가 없어져요. 원투 다음에 원투 원원인데 원투 3타에서 원래 뜨고 4타에서도 뜨는데 라이브 열풍권이라는 기술로 딜캐를 해주면 그러니까 연속기를 써주면 기가 두 개가 소모되고 딜캐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개기 돼야 되면 3타 맞고 확정으로 들어가요. 혹시 킹오파에서라든지 스파에서는 아 스파는 없죠. 킹오파에서 저게 원래 노드릭입니까? 네 킹오파에서 노드릭이에요. 아 개하기네요. 네. 여기서 바뀌어야지 철권이야 스파면은. 하나다 이씨. 왜 똑같이 만드는 거야. 자 그래도 로아이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몇 대 몇이죠? 지금 현재는 3대1입니다. 3대1. 3대1이고요. 3대1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캐릭터 좀 바꿔줘가지고 태그 2 기술을 해야지 좀 전문적인 해설을 좀 해줬으면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권모님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로아이 선수가 일단은 로우로 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데스틴 선수가 중간중간 엇박자 RK라든가 반격기를 좀 잘 써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역시 데스틴 선수도 에보 재팬에서 5등 했었거든요. 아 이번 올해 세계적인 선수였네요. 네 당신보다 더 세계적인 안녕하십니까. 웰컴 아 데빌진 나왔고 야 바꿨습니다. 자 이거 무릎 아닙니까 이거? 아, 근데 사실 데빌진 자체적으로도 분명한 거는 최근에 무릎 선수가 아스랑 선수 봤어요. 10선승 봤나요? 아니 보진 못했어.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거 다 맞고 다 때려주었는데 네. 로아이 선수도 데빌진을 했다라는 거 자체적으로 아, 슬슬 로아이 그걸 좀 본 거 같아요. 로아이도 이제 슬슬 시나리오 쓰나요? 그렇죠. 시나리오 쓰나요? 과연 시나리오 쓸지? 근데 사실 데빌진은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로아이 선수도 로자카가 될 수 있을지? 로자카 될 수 있을지? 먼저 좋고요. 방어발. 사실 로아이 무릎이 했던 거는 방어를 할 거야. 이거 좋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데스틴 선수가 사실 데빌진을 잘 못 이겨요. 지금 저거 인천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무릎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반격하지! 반격! 데미지는 다행히 벽이 없어가지고. 쿨케이? 데미지는 와 다행입니다. 이거 데빌진 입장에서는 무한맵이 굉장히 낫죠. 아니죠. 굉장히 낫죠. 아 맞습니다. 맞죠? 무한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낫죠. 그리고 로아이 선수가 분명한 거는 웨이브 가드라든가 데빌진의 기초적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 좋네요. 이거 확실히 아까보다는 로우보다는 확실히 난 거 같아요. 그리고 데스틴 선수는 숙제가 있어요. 뭐냐 풍신율 원래 잘 못 이겨요 데스틴 선수. 아 내가 또 풍신율 잘 이기는 거. 네. 와 근데 웨이브 하면서 참아주는데 이거 와 이거 확실히 데스틴 선수님이 지금 보면은 약간 풍신율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방어 스킬은 약간 조금 잡다가 와 무릎에 같이 그런 경기에 봤을 때처럼 긴장감이 있는 그런 공격으로 하지만 기스는 공격으로 얼마든지 몰빵할 수 있는 어떻게 일단 흔들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번개차기가 한번 남아있습니다. 좋답니다. 이거 반격기 맞죠. 와 그리고
데빌진을 하니까 로아이 선수가 확실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참으면서 카운터를 잘 내네요. 알려고 있습니다. 로아이가 카운터 진짜 잘 내요. 카운터 잘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뻥발 타이밍이 좋고 네. 들어오는 거 초풍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데스틴 선수가. 자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다시 한번. 와! 초풍이 아카운트 사나이. 와 이거는 앉은 상황에서 기상오퍼 했는데 초풍 이게 엇박자 초풍 쩔어요. 이제 다음엔 엇박자. 다음엔 정박자. 다음번 내박자.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내박자 속에 아 정박 박자가 진짜 정박자 내박자 와. 엇박자 와 쩔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었던 게 이게 좀 약간 온프 형이 옆에서 장난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뭔 얘기냐면 정박자랑 엇박자 초풍이랑 계속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엇박자 초풍 그냥 전박자 초풍으로 이게 데스틴 선수를 흔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먹을게요. 네, 네, 드시면서 하세요. 아 근데 이러면 이제는 어떤 캐릭터를 할지 데스틴 선수도 분명히 다른 캐릭터 할 수 있거든요. 라스도 굉장히 잘하고요. 데스틴 선수 키보드인가요? 키보드입니다. 아, 키보드면 약간 횡신가드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요? 키보드 횡신가드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앞뒤에 움직임을 더 많이 하는 추세예요. 데스틴 선수는. 그리고 같은 캐릭터가 그리고 하단 가드를 엄청 잘해요. 왜냐면 그 키보드가 밑으로 이거 내리는 빨라요. 빨라요. 네, 맞습니다. 제가 데스틴님이랑 데스를 해봤거든요. 네. 레오로. 네, 맞습니다. 전설에 보고 막아요. 네. 아, 정말로. 정말로 보고 막아요. 네, 당신은요? 전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네, 맞습니다. 네. 아, 보고 막습니다. 정말로 보고 막아요. 그런 동체적이라기 굉장히 좋고. 아, 맞. 히트박스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히트박스요? 히트박스를 쓸 확률이 있어요. 북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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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치박.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고요. 자 과연 캐릭터 뭘로 나왔을지 제가 보기엔 기스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한 기스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했다고 나서 아야 이거는 아 기스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기스라고는 어렵다고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스 근데 문제는 아스카가 데빌진한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잘 데빌진을 상대하는 거는 그 특유의 횡신가드 데빌진을 헷갈리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풍신류를 상대할 때 특히 데빌진을 상대할 때는 반시계 한끼라든지 그렇죠. 시계 가드라든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든지 이런 세 가지를 섞어서 써서 가드를 해야 되거든요. 외부 나라! 외부 나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치 백대시 하면서 자 이제 오! 야 아스카라 했더니 확실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방금 로아이 선수도 초풍을 실수했어요. 이런 프로급 선수에서도 아! 오! 시부장! 시부장? 아 시방승? 와 이거 근데 자운 좋네요. 자 아스카도 강합니다. 아! 야 이거 키스만 막격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스카도 막격기가 있어. 아 근데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짬바를 자운으로 맞으면 제가 개빡치거든요. 아 진짜 빡쳐요. 제가 아똥한테 많이 맞아봤거든요. 존나 빡쳐요. 근데 제가 이거 용차 짜퉁 기상 왼발 때려주세요. 벽 깔끔하고요. 아스카 콤보 세졌습니다. 아 그리고 백로 중간까지 맞으면서 그렇죠. 악마가 나는데 중간으로 옛날에는 하고요. 옛날에는 이게 다운판 똥캐 전용이었지만 지금은 일반 캐도 더 깔끔하게 콤보. 아 그리고 데스틴 선수가 예전에는 원래는 주캐가 아스카였어요. 맞아요. 알고 계십니다. 오 때려주고요. 뭘 뭐야? 벽에 둬서 이제 아스카 무서워요. 나라. 자 여기서 용차냐? 용차냐? 나라 나라. 용차냐? 용차냐 나라 그냥 아직 끝나진 않고 아 끝날 것 같은데 끝난다. 이거 끝나요 끝나요. 아 내신. 아 내신 했으면 막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짬발 조심했어야 돼. 왜냐면 자운 용차가 있거든요. 자운이랑 용차. 그렇죠. 이거 알고 있었어요 로아 선수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저 상황에서 데빌준 유저라면 필독을 해야 될 거 제가 스킬을 갖겠습니다. 데빌준 아 이따 갖게 드릴게요. 네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반격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초풍 하려고 그랬던 건데 실수가 조금 있었고 아, 여기서 또 다시 이직 올까요? 이직 올까요? 하지만 이게 무서워요. 동중 아스카가 이게 무서워졌어요. 맞습니다. 어퍼 하지만 여기 초풍 하지 끝나거든요. 오 알고 있어요. 아 어 짬발 짬발 그걸 KTV 뭐라키? 아 버티비? 오버티비? 아! 저 맞았으면 와 저거 맞았으면 사동 맞고 벽 깎아가지고 돌려라 돌려라 로아였으면 자 다시 나락이냐 뻥발이냐 확실히 아까 같은 기스 같은 상황에서 네. 뻥발 같은 그런 카운터 뻥발은 안 나고 있어요. 아 근데 로아 선수가 차분하게 해주면서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풍신유가 어려운 게 이게 엇박자로 카운터를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때려주고요. 자 데빌진도 이제 걸어야 되는데 무섭죠. 다! 끝나나 끝나진 않아요. 살짝 남아요. 살짝 남죠. 살짝 남아요. 이지 걸죠. 한번 잡아치고 영로아의 자 여기서죠. 몰라요. 이거 데빌진이라면 몰라요. 이거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일어나면 안 되죠. 좆대거든요.
아, 활짝. 와! 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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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처음에 아, 로아이 나왔죠. 아,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거는 데빌진이기 때문에 가능한 레어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단 점프가 있기 때문에 점프 스테이스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거고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다른 레어였으면 맞고 죽었어요. 맞습니다. 다른 레어였으면 맞고 죽었어요. 이거 데빌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로아이가 로아이 했고요. 이러면 데스연스 말릴 수 있거든요. 자, 저거 특히 아병반 아닌가요? 와! 자, 지금 약간 데스티님이 공격이 지금 통하니까 약간 급해진 게 있어요. 근데 데빌진 상대할 때는 칸 풍신유를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역전이 좋거든요, 풍신유는요. 그래요, 맞아요. 특히 이 맵에서는. 그렇죠. 이거 또 초풍 맞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어, 방금 9RK? 그 모래 죽기 삑살난 것 같은데. 자, 14 확정이죠. 저렇게 맞으면 14 확정이죠. 나라 9RK 초풍 뻥발도 있고요. 자, 뻥. 어. 조심해야 돼. 나라. 나라. 오, 방금 봤어요? 그렇죠. 봤어요. 방금 뭐 봤어요? 웨이브가 들어왔어요. 아니, 왜 방금 용차 했는데? 그렇죠. 타이밍 기가 막히게 나라 이겼어요. 이거 레드도 있고요.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야, 스모 걸 거예요. 아스카도 스모 걸 거예요. 스모 걸다. 스모 건다. 스모 건다. 걸 KTM 간다 뿅가. 아, 똑같은 마무리. 와, 이렇게 해서 로아이 선수가 방금 그 레이지 아츠 그걸로 역전을 했고 결국에는 에너지가 대풍신유는 딸피가 남았을 때 초풍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초풍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초풍 사이에 나라 그리고 레이지아치 추돌 9RK 나살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의 마지막 역전 시나리오 되게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맛있나요? 배고파요. 알았어요. 일하자 왔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는 데스티니 선수가 원래 데스티니 선수의 약점 중에 하나가 원래 풍신유에 있었어요. 풍신유. 그리고 기스는 놈질에 약하긴 했는데 본인이 풍신유를 잘 못 이긴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풍신유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히트박스라든가 그 키보드 움직임을 하면 횡신 움직임이 좀 어려워요. 풍신유랑 싸울 때는 횡신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데빌진이 정말 본인이 맞아요.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데빌진 자체는 횡신을 안 하게 되면 풍신유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데빌진 입장에서는 반식의 한 끼는 나락을 막고 뻥발이랑 부활케이랑 그렇죠. 통발을 피하는 스텝이고 그렇죠. 시계가든을 나락은 피하고 추돌은 막는 네. 그런 스킬이고 맞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는 초풍이랑 맞습니다. 나락이랑 앉았다 일어났다 들켜는 그런 스킬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스킬이 섞어가면서 그렇죠. 섞어가면서 해야 돼요. 데빌진을 상대할 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해설 좋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국 투캐릭은 잘하고 네, 방금 그런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앞뒤 움직임을 하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앞뒤 움직이나 하단 막는 거는 히트박스나 키보드가 괜찮습니다. 와 반식이 좋고요. 앞뒤 움직임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뻥발 언제까지 맞고 언제까지 나살목 막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한번 저런 걸 피하고 때려야 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기 야, 때문에 이거 그렇죠. 지금 이대로라면은 데스티님이 힘들 것 같은데요. 나살문. 약간 변화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방어가 깊다. 벽 돌리고요. 그리고 때려주면서 여기서 레이지 드라이브랑 동주비 있거든요. 동주비 있고요. 동주? 양자. 양자 끝까지. 여기서 뭐 할 것 같나요, 로아이 선수가? 로아이 선수가 기다렸다가 나라가 있나? 기다렸다가 뻥발할 거예요. 뻥발이 아니면 오다 맞아라 초풍. 한번 봅니다. 아! 아! 방금 초풍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초풍이었어요. 어 잘 맞추셨네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1, 아 로아 1, 3 있었으면 눈치게임인데? 아 죄송합니다 2? 때려주고요 아 눈치게임 오졌고 아! 어 뻥발 아, 사실 저거 집게 하기 힘들죠 아 공찬가? 그리고 여기서 나살문 쓰는 이유는 횡신을 돌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데스틴 선수가 횡신을 조금씩 돌고 있거든요 반시계, 와 반시계 가드를 잡으시는 게 나살문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신 가드 여기서 빠져나오는 로아 선수고요 아 사실 데빌진 상대할 때 방어 공격으로 이기기는 좀 약간 무리수거든요. 방어를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쉽지 않죠. 아 이거 그냥 쫄지 않고 원래 일반인이라면 귀살 스텝이 나오면은 앉았다 일어났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쫄지 않고 빵발을 내미는 로아이 그렇죠. 나살문 이거 각도 좋아요. 반식이 못 피하는 각도예요. 자 좋아요. 벽에 서로 지금 벽에 몰린 각도예요. 아 저 횡신가도 진짜 잘해. 아! 아 이러면 끝났죠. 지금 왜 맞은 거냐면 엇박자 초풍신이었고 원래 초풍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맞은 거냐면 횡신이 나오는데 프레임이 필요해요. 그 프레임을 풍신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횡신을 잘못 도는 거예요, 사실. 들어가고요. 서로 주캐가 하나씩 나왔어요. 주캐가 나왔는데 서로 주캐에서 풍신유로 선회를 해줬고요. 로우도 나왔습니다. 벽발 데미지. 어 뭐죠? 다시 한번 앞격. 지금 아스카도 들어오다 초풍 맞을 수도 있어요. 데빌진 입장에서는 재반격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대종 재방역하기 대종 재방역하면은 좌 2타까지 나가기 때문에 네, 맞죠. 그런 게 죽죠. 그러면 중간 중간 방귀가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이런 거 또 아, 좋아요. 버리 조절로 다시 한번 때려 주고요. 앞경 뻥발 여기서 또 다시 엇박초풍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데스티니 선수는 뭐가 있으면 좋겠나요 여기서요? 약간 시계가 돼 지금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흥신가드가 없거든요. 흥신가드가 좀 필요한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나살 이 때려 주고요. 자 나살 문. 아 그럼 밑으로 왼발 하죠. 아, 흥신가드 반시계가드 좋고요. 백대수 참아야 돼요. 기팔이나 자, 잘 풀어요. 잡기는 진짜 잘 풀어요. 기팔이나 나살문 짠발. 자 여기서 로아일 하고 싶어. 자 여기서 왠지 내가 로아일 해야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아스카가 사실 그 전 시리즈까지만 해도 하단이 약간 약했기 때문에 그냥 백대시만 하면 됐다는데. 그렇죠. 지금 저 동전 죽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러면 때려 주고요. 침착합니다. 데스티니 선수 침착해요. 데스티니 선수가 확 그리고 되게 진짜 강심장인 게 중요한 순간에 그걸 잘 지르거든요. 잘 지르더라고요. 때려 주고. 확실히 2D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해요. 그렇죠. 뻥발. 자운. 이거 들어오면서 와. 자 동전 가격 때문에 운동 운 좋게 스쿨리드는. 자 또 벽을 몰아요. 또 벽으로 모아요. 또 동집 입고 와 반시가도 좋았네요. 자 방금 저거요. 방금 구할케이가 회쳤죠? 맞죠. 이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구할케이가 헛쳐졌어요. 맞습니다. 저런 게 중요하고 저런 횡신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저게 반시계 가드로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기스 상대할 때 데빌진 좀 괜찮아 보여요. 분명히 로아이 선수가 데빌진도 뭐 해봤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로아이 선수가 과연 아스카 상대로 또 어떤 픽을 또 할 수 있을지 분명히 샤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샤인은 근데 용차 맞고 들기가 있나요? 용차 맞고요? 힘들죠. 그렇죠. 예. 네. 로우도 괜찮아요 사실은. 로우도 양발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짝은 사실 로아이크 선수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만한 판이었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아 여기서 내가 덧참았으면 이겼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로우는 사실상 기스한테 해가지고 그 효력을 못 발휘했는데 네. 데빌진은 지금 재미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니 선수가 분명 앞뒤 움직이 좋은 사람들은 풍신유 이기기가 어렵다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엔 풍신유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반시계나 시계나 이런 거로 풍신유를 초풍, 추돌, 구할키, 나락을 피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풍신유 데빌진 입장에서는 나살문으로 선회를 해주는데 이럴 때 RK 카운터라든가 빠른 기술로 끊어줘야 되는 선택들을 서로 계속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나살문을 할 때 또 반격기가 있거든요 아스카. 네. 반격기가 또 모으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재반격 일일이 입력하기 존나 짜증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새벽에 게임을 많이 하는데 새벽에 게임하면 와이프 눈치 보여요. 아 스티브 나왔고요. 자꾸 재반격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티브도 아스카가 상대하기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스티브가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있어요. 뭐냐 반격기가 다 돼요 아스카. 맞아요. 아스카 반격기가 다 되기 때문에 스티브 재반격하기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스티브 재반격하기 쉽지가 않고 이거는 아스카도 괜찮은 매치인데 문제는 참으면서 킥콕이라든가 기용권 하면 스티브도 괜찮거든요. 그쵸. 스티브 강캐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강캐예요. 킥콕 저 킥콕을 뚫기가 쉽지 않아요. 들어가고요. 기용권? 로아이 선수. 원투? 약간의 레버 미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짠발 계속 긁어주면 스티브 입장에서 저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스 자체적으로 스티브 자체적으로는 사실 픽이 아스카한테는 이거 데스티니 가져가나요? 나 이지 걸고 기억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거 레이지 드라이브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제가 로아이 선수의 생각을 네,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캐릭터였다면 레아를 썼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스티브는 스티브를 레아가 상단이기 때문에 딜캐나에다가 멈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로아이 선수가 스티브한 이유를 좀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인 평으로는 아스카한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스티브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이유가 있거든요. 본인이 분명히 뭔가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스티브라면은 사실상 스티브의 꽃은 뭡니까? 킥콕 컨터요. 킥콕이죠. 근데 지금 아스카 데스티니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전방에서 압박으로 이렇게 하단으로 스티브가 상단 앞이 되는 기술만 쓰다 보니까 로아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짜증나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못하고요. 그리고 방금 대박이었죠. 필살기 반시계 위빙으로 피했어요. 지금 킥콕 카운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런 식으로 저거 방금 전에 마지막은 상단의 피가 안 되는 기술이었지만 그동안 상단의 피를 계속 쓰다 보니까 로아이 선수가 킥콕 깔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웬어퍼 킥중까지 때려주고요. 태국투 나오고 태국투 캐릭 나오니까 태국전만 나요. 아 밑으로 양손 이러면 또 킥콕 기용권 카운터가 영영 안 날 수는 없거든요. 로아이 선수 그렇죠. 처음으로 카운터였습니다. 이런 거를 영영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스럽게 들어가면 또 기용권에 카운터 나고 그러다 보면 스티브 시나리오대로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이 차를 흘려줬어야 되는데 아자드도 흘리고 있거든요. 백대시 하면서 참아주고 있고요. 우아이 선수도 지금 사실상 약간 지금 약간 스티브로서의 약간 그런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방어적인 모습으로. 그렇죠. 지금 약간 방어적인 모습이라는 건 약간 위축됐다는 거거든요. 아, 공참사는 공참소는 그렇죠. 피할 수 없고 공참각은 제방격이 안 되죠. 제방격이 안 되고요. 방격이 안 되죠. 방격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자체로 진짜 선택이 좋았고요. 맞았습니다. 공격 공창학은 모든 시리즈의 공창학은 반격기가 안 됩니다. 아, 손지팡 실수했어요. 손지팡 실수. 손지팡 실수했고요. 아, 버튼. 기원컨. 아, 아 이거 견. 와. 지금 로아의 시나리오 가나요? 처음에는 분명히 상단 FP에 상단 FP가 있는 하단으로 계속 막고 있다가 이게 그렇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벽에서 몰고. 자, 로아의 다시 움직임으로 철권. 천천히. 움직임 철권. 철권 움직이기 먹었네요. 때려 저것도 좋아요. 맞습니다. 상단 FP. 와. 이거 종집 처음 막았어요. 대시에서 불과 아까 전까지만 해도 계속 대가리! 대가리! 계속 썼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가 지금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악마발이라든가 어! 동... 몰라요! 이거 몰라요! 와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막장 이제 한번 걸면 끝나요? 어? 막장 이제 한번 걸면 끝나요? 막장 이제 한번 걸... 아!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와 이거 로아이 선수도 승부 걸었어요. 이거 승부 걸었죠. 왜냐면 방금 짬바를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 아 승부 걸었어요. 막히면 죽었거든요. 네 맞아요. 막히면 죽었는데 그만큼 데스티니 선수가 그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승부 걸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데스티니 선수가 그 짬발 미톡 때리는 걸 승부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스티브가 분명히 아스카한테는 어려운 픽은 맞지만 중요한 거는 로아이 선수가 백드시면서 킥쿡 이런 거. 저분 술 드신 거 맞죠? 아, 술 드시면 오히려 정상이 됩니다. 아, 따블 차려온 감사하고요. 네. 아, 따블 백드시면서 킥쿡 기영권 이런 차분한 운영을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로아이 선수가 픽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티브를 아스카로는 약간 네, 그렇죠. 좀 약간 그렇게 일방적인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까 같이 데빌진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데빌진도 좋고요. 지금 스티브도 본인이 아마 어느 정도 생각을 대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AK 선수한테 한국 TWT에서 한 적이 있어요. 누구요? 그 스티브요. 로아이 선수가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한 적은 있어요. 아 실제로 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스티브는 본인이 굉장히 잘하기도 해요. 아, 잘해요. 잘해요. 백대시하면서 킥쿡이나 기원권 카운터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오는 거를 데스 선수의 공격력을 지금 끊어주려고 픽을 하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픽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는 사실상 이게 상대방이 저 같은 스타일한테 스티브는 좋거든요. 그렇죠. 앞뒤 안 보이고 그냥 공격만 하는. 근데 지금 뭐죠? 그렇죠. 픽을 또 바꿨죠. 왜냐면 빰빰빰빰빰빰빰. 자 파이널 판타지가 나옵니다. 녹티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해설은 장부간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아이 선수도 녹티스 자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아 철권 튕겼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픽은 그대로 해주시고요. 네. 맵은 그대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맵이랑 캐릭터 그대로 골라주시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퀵쿡 아니 스티브가 좋습니까? 이거는 서로 할 만한 매치예요 사실은요. 사실... 근데 그리고 근접 싸움에서 킥쿡 기원권들이 있는데 근접 싸움에서는 분명히 스티브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킥쿡 하다가 로얄 슬래시에 상단 피 있는 거로 때려줄 수가 있고 로얄 슬래시가 오라 그건가요? 네 오라 맞습니다. 아. 오라가 맞고 그리고 밑으로 왼발을 스티브는 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글 크로에 맞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거로 보여지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로아이 선수가 그걸 보고 맞거든요. 아, 보고 막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데스티니 선수 같은 경우는 스티브가 안 뜨니까 그거를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안 써도 되는 기술이야.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오히려 역으로 말릴 수가 있어요. 네. 또 키쿡 그런 거를 또 기원권에 카운터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키쿡을 앉아서 때려준다거나 상단 회피성 있는 기술들을 지금 기원권에 카운터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상단 회피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로얄 슬래시 거 있고 오라 그리고 웬어퍼도 웬커킥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 웬어퍼가 킥쿡 이기나요? 얘는 상단 피가 약간 있어요. 야, 진짜 지랄 같은 캐릭터네. 근데 무조건 이기지는 않습니다. 아, 무조건 이기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단 주창 아무거나 해설하지 말고요. 하단 주창은 스티브가 띄울 수 있습니다. 하단 주창? 네. 아, 띄울 수 있어요? 네. 하단 주창은 띄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띄우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거랑 칼로 해야 되나요? 칼로? 아, 그건 아닌데 손이 잘 안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커카를 막게 되면 스티브가 띄우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뻑해야 됩니까? 네, 뻑해야 되는데 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를 스티브 입장에서는 뭐 소닉팡이라든가 아베양손 뭐 이런 기술로 대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로아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전캐리 장애인이거든요. 맞습니다. 전캐리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거예요. 그래서 캐릭은 똑같이 해주시고요. 네, 무한 맵 그냥 무한 맵도. 네, 맵도 똑같이. 오늘 근데 스팀이 좀 아프네요. 스팀이 아픈가요? 스팀이 아 드리블 설마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짓 하려고 했는데. 스팀이 찼나 봐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소리만 지를게요 그냥. 소리만 지르다 갈 것 같아요. 자요. 자 캐릭터 녹티스 대. 네. 녹티스 대 뭐였죠? 아 스티브. 녹티스 대 스티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데스티니 선수가 분명한 거는 그 카운터 있죠. 들어오는 타이밍에 카운터 그런 걸 좀 잘 내기도 하고 엇박자로 공격을 되게 잘해요 데스티니 선수가. 데스티니? 네. 근데 엇박자라면 또 로아에다가 카운터라면 또 로아이거든요. 더구나 카운터의 최고 캐릭터는 스티브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매니저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억울로 끄는 분들 있으면 다 강퇴시켜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분명히 선수들 비난이나 비방 그리고 무시하는 발언 하지 말아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어요. 해설은 예외입니다. 해설은 억울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 분명히 선수들 무시하는 말투라든가 이런 거 다 강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즐기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지금서부터요. 네 갑시다. 하고요. 라운드 1 4대4에 지금 라운드 스코어 4대4 Get ready for the next pad. 그렇죠. 자 용역 양손도 그리고 좋아요. 저거를 기원권 킥쿡으로 카운터릴 수 있거든요. 자 구도 아 2타 용역 양손 저게 좋고요. 그 다음에 외로워. 아 죽어 킥쿡 이 킥쿡 카운터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스티브한테는 백대시 킥쿡 이런 그렇죠.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짧아요. 네. 더 짧아질 것 같아요. 스티브죠? 죄송합니다. 자 스티브는 아까 기스로 아 녹단! 우와! 와! 방금 봤어요? 봤어요. 오라! 오라! 이랬는데 바로 코앞에 서쳤어요. 아 로아에서 앉아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 거리 제거한 건가요? 아니요 살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요. 오라가 위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패티시 한기로 파야 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와 이거 저거 자체 로얄 슬래시 자체가 콤보! 아 어렵죠. 이거 로아에도 실패하는 그 정도로 어려운 콤보. 그렇죠. 한번 이렇게 깔끔하고요. 지금 녹티스 선수 아 녹티스 선수 워너 2 때려주고요. 이거 녹티스 날먹이 통한다고 하면은 녹티스 정말 좋겠지만 아. 좋네요. 좋네요. 이거 콤보 들어가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거 살짝 남을 수도 있어요. 이거 살짝 남을 수도 있거든요. 과연 남을지? 남을까 말까? 남을까 말까? 남을 것 같거든요. 야 약간 약간 아, 살짝 남고요. 약간? 이거 레이지 드라이브 있어요. 레이지 드라이브 있거든요. 아 왜 나빠? 아. 이게 그런 중요한 거는 이런 이게 지금 사실상 스티브 로아이 선수가 지금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을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방 어라? 아 저거 무서워. 아, 이거 가까이서 맡기면 소니팍 들어갑니다. 다 중립가다인 것 같아요. 중립가다면 오! 와 키코 카운터 나고요. 이거 결국엔 가까이서 싸우면 스티브가 좋거든요. 지금 데스 일단 맞고요. 이러면 로아이 와 로아이가 잘하는 레어 맞췄고 이러면 로아이 슬래시 아니면 앉은 상태에서 농력장 한번 심지어 걸리면 거의 게임이 터질 수 있거든요. 로아이가 로아이 당했다. 그렇죠. 자 이건 저런 짠발보다는 그냥 한방 걸면 한방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끝났거든요. 와 아. 이거 데스 선수가 무신기 할 줄 알고 방금 왼코키 질른 건데 아, 기다림의 철권. 그렇죠. 기다릴 줄 알아요. 그렇죠. 호 아 앉지 못하고요. 악마손 나와. 야 역시 철권 세븐은 흘려야 돼요. 그렇죠. 막는 것보다는 흘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흘려야 되고 흘리는 타이밍이 좋았어요. 압박 보세요. 다시 한번 킥쿡. 자 또 오라 나올 거예요. 윤양손. 오 아 저게 클린트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그렇죠. 클린트 완전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벽에서만 쓰는 거군요. 와 지금 데스티니 선수가 할 게 없는 걸 눈치챘어요. 지금 로아의 흐름 갖고 갈 것 같은데요. 이대로라면 다시 기스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기스를 다시 해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녹티스는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통한다고 하면은 그 날먹이 통한다고 하면은 좋은 기술 좋은 캐릭터지만 로아이 방송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요. 맨날 방송해요. 아 근데 진짜 방금 흘리는 거 두 번은 되게 노림수였고요. 왜냐하면 데스티니 선수가 킥쿡이 카운터 날 것 같아가지고 악마발을 계속 했던 거였는데 그걸 또 역용했죠. 네. 스티브라면은 저런 걸 많이 당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택프가 괜히 택프가 아니에요. 저런 사람 많이 당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 명 매니저님 제가 한 명 강퇴시키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노비 선수는 했다 이런 거 지금 C 뭐 어쩌고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 보이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CJG135님 강퇴시켜주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시하는 투의 발언 분명히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분명히 계속 제가 봐드렸는데 그냥 저분은 강퇴시켜주세요. 어그로 누구 당하는 입장에서 짜증나지 않나요? 저런 어그로 있으면요? 누군 했다 누군 안 했다 어떻게 그쵸. 생각하시나요? 저 제 방송에서는 그런 분들이 네. 저를 항상 까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구별을 못하겠어요. 네. 다 까가지고. 아, 근데 그 장난식으로 까는 거는 뭐라고 안 해드려요. 뭐 드립치는 거나 장난 농담은 상관없지만 그 농담은 상관없지만 누가 봐도 저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저런 건 바로바로 강퇴시키는 구라의 깔끔한 해설과 깔끔한 네. 진행 감사합니다. 네. 갑니다. 자, 다음 캐릭터는 아 고기 와. 도대체 나는 해설을 언제쯤 해야 될 거지? 제대로 된 전문적인 해설 좀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DLC만 전 DLC가 아니라 아무튼 스파 캐릭터만 자꾸 나오는 뭐냐 도대체 해설을 할 수가 없네. 아 난 그저 감탄만 하고 자, 있을 뿐이야. 스티브가 개인적으로 고키한테 강한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스티브가 DLC 캐릭터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아, 그쵸. 기사한테도 안 좋고 고키한테도 안 좋아요. 일단 스티브가 약한 게 뭡니까? 하단 짬발. 그렇죠. 근데 DLC 캐릭터가 강한 게 뭡니까? 하단 짬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건 알 것 같아요. 왜나퍼? 자 벽에 뭐라고 스티브가 킥쿠 카운터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고우키한테는. 이거 데스틴 선수가 고우키 픽은 되게 좋아요. 아예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나퍼 원 때려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가제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침투가 있었어요. 오늘 강퇴당하면 치킨도 응모 못하고 얼마나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즐겁게 보고 치킨. 자 역시 예상대로 고우키 선수가 그렇죠. 아 자꾸 데스니 선수님이 고우키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스티브의 그런 공격까지라고 이거 이게 무서워요. 짠손. 그리고 들어가다가 본인이 짠손 카운터 날 수도 있고 스티브 원잽이 타점이 낮아요. 점프 끊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넘어가도 막상 뒤로 넘어가도 원톤박에 할 게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캐릭터면 뒤잡고 크게 세게 때릴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스라고 그러는데 고우키 입장에서는 원잽 외너퍼 짠손도 있고 점프 압박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반식으로 피해줘야 돼요. 아 이거 무슨 언제부터 철권이? 네. 아 일단 카운터 몰고요. 벽호 콤보 깔끔하게 때릴 거예요. 제일 앞에. 와 아프게 때리네요. 함서 청소복 데미지 이거 짠손 조심해야 돼요. 짠손 조심해야 돼요. 데미지 한방 날려 때려주고요. 와, 자 데미지는 없어요. 한 방에 죽진 않아요. 최소한 짠손 맞고 죽진 않는 데미지. 와 이거 근데 로아이 선수가 사실 한국에서 고우키를 가장 잘 이기는 선수예요. 맞아요. 맞아 진짜 잘 이겨요. 시갱신 가드하면서 이렇게. 근데 진짜 잘 이기지만 진짜 이기기 어려운 캐릭터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데스틴 선수도 이거 영리한 픽이에요. 잘하고 있고 데스틴 선수도 DLC의 마스터거든요 거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슈퍼 아쿠마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거 백기습 LP 같은 거로 또 되게 좋은 거를 많이 널리 홍익인간 전파했습니다. 아 퀵쿠 카운터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아 퀵쿠 카운터를 내네요. 한 다음에 벽까지 보내고 소니팍 마무리되겠죠. 이게 결국에는 고우키 입장에서는 무빙이 좋지는 않아요. 앞뒤 움직임 횡신이 좋지는 않는데 기술적으로 파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아 지금 굉장히 지금 로아이 선수가 사실 고우키는 게임의 흐름으로 이기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한 방으로 이기는 캐릭터인데 그 한 방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방금 한 방 콤보가 있었는데 아 다행히 소니팍까지 들어가고 이거 스티브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이거. 맞습니다. 제 생각에 스티브로 계속 갈 것 같고 지금 사실은 데스틴 선수가 두 판 다 이길 수 있는 판이 있었어요. 맞아요. 방금 세이브가 나왔어요. 세이빙 다음에 뒤 왼손 다음에 백기습으로 날리기 콤보를 했으면 거의 에너지가 딸피 정도 남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전에도 콤보 드랍이 많았어요. 사실 고우키가 콤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데스틴 선수가. 맞습니다. 고우키도 괜히 특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긴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긴장했고 지금. 전 분명 철권 스폰빵인 줄 알았는데. 피닉 제라드님. 아 제라드님이 저분 아니야? 맞습니다. 아 제라드님 10만원 후원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 형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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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 택시비 주시나요? 아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무일푼 후 택시비까지 타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제라드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 오늘 약간 미친놈처럼 해설하고 있는데 약간 오늘은 사실 즐기면서 해설을 하려고 즐기면서 네. 앞으로 이런 즐기면서 해설할 때는 네. 저를 꼭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그런 공식적인 자리는 안 나오겠습니다. 아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공식적인 해설은 제가 못 나가지만 이런 그런 약간 지저분한 경기 지저분하게 해설해도 되는 그런 경기는 저를 꼭 불러주십시오. 제가 입방 좀 뜨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좀 약간은 선수들 비방을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대회건 선수들 좀 응원하는 이런 즐기는 문화를 해주셔야지 자꾸 공격하시면 보기가 안 좋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네. 맞는 말입니다. 아! 오! 리차오랑? 리차오랑? 자, 온프. 어마어마한 해자 리액션이에요. 아, 20만원 후원하고 어그로 새끼 소리 들은 석 달 전이 생각나요. 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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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원 파이트! 라운드 원 파이트! 자, 전문적인 해석을 가겠습니다. 태그2 캐릭이거든요? 가겠습니다. 오프가 태그2 캐릭은 잘 알거든요? 맞습니다. 자, 뒤오른 발로 켠제 할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 맞죠. 뒤오른 발로 켠제 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거 터치고 질기는 짧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킥쿡. 이 데스틴 선수가 지금 킥쿡 카운터를 너무 많이 난다는 거는 버튼을 누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장기, 스파 장기 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스파 장기프가 참을성 캐릭으로는 최고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참아야 돼요. 스티브랑 할 땐 몸으로 민다거나 좀 참아야 되거든요. 무빙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공격으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버튼을 이거... 많이 누르면 좀 쉽지 않거든요. 지금 거의 니 머리에 있다 그런 거 같은 그런 지금 스텝으로 확실히 재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기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기스보다는 아스카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맞습니다. 아스카도 재미. 오, 알킹. 자, 지금 리차오랑의 와 엇박자 리차오랑의 지금 공격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 버튼을 많이 누르면 본인도 카운터 날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이번엔 본인이 났네요. 아, 저렇게 확률이 크면 로또나 살 것이지. 로또나 살 것이지. 그렇고요. 자, 콤보 깔끔하고요. 벽에 몰아도 살지 리차오랑이 좋을 거는 뒤왼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하면서 투지바이도 있고요. 조심. 자, 뒤오른 발로 다시 견제할 거. 이거 커버! 멋있어! 지금 연패하면 저렇게 실수할 밖에 없고 역시 저런 건 깔끔해. 저런 거는 잘합니다. 그리고 잘해요. 아, 저런 것만 아니야 다 잘해요. 데스틴 선수가 확실한 걸 하단 가드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카운터 와 이런 거 엇박자 카운터를 잘 내요. 데스틴 선수 진짜 잘해요. 때려주고요. 콤보 자, 리차오랑 저 엇박자 낙법까지 해요. 와 대체 이거 몇 번 이거 후원 이거 영상 후원 이거 그 뭐야 그거? 뭐야? 그 흘리기 그거 한번 더 그거 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려주고요. 아 근데 이 데스틴 선수가 중요한 거는 로아이 선수의 템포를 따라가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나 콤보 실수했고요. 저거 맞았으면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맞았으면 데미지 크게 뽑았는데 다시 이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3세번 안되거든요! 이거지 3세번 안되거든요! 와! 이거 4번 했어! 아 로아이 지금 선수 로아이 선수 인터뷰 한번 가고 싶네요. 아 적당히 해라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지금 이 적당히 해라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데스틴 선수도 분명히 선수 그 승부를 걸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승부를 걸었는데 아 로아이 선수 지금 약간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로아이 선수의 템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데스틴 선수가 이게 로아이 선수가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카운터를 내주고 있는데 데스틴 선수의 선택은 여기서 저 움직임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본인이 그냥 하던 그 천천히 움직임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으로는 사실상 로아이 저렇게 연달아서 승부를 걸었다는 거는 사실 기본기로는 좀 약간 그 맞습니다. 힘들었거든요. 힘들어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기본기를 저렇게 힘들 때는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 게 저런 막장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막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말리게 해서 다시 기본기를 찾아오는 맞습니다. 로아이 선수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데스틴 선수도 영리한 선수기 때문에 그 본인만의 피드백을 해야 돼요. 네. 그 움직임을 따라가 주지 말고 본인이 잘하는 하단 가드. 그렇지. 그런 거를 잘해 주고 잘 맞습니다. 흘려주고 그런 거 하고 네, 콤보 드랍이 나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구자님 해설이 맞습니다. 왜? 아니 맞다고 해주면 안 됩니까? 아 맞습니다. 자 캐릭 뭐 나왔을까요? 지금 스티브한테 아까 제일 그나마 제일 재미를 봤던 캐릭은 아스카였거든요. 아스카도 괜찮고 기스도 괜찮습니다. 아 기스. 다시 기스가 나왔고요. 키스. 사실 무한맵은 사실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맵적 선택으로는요. 그치, 왜냐면 기스가 예, 기스는 무한맵보다는 병맵이 좋고 본인의 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무한 압박이거든요. 혼자 게임할 수 있는데 눈이 왜 저러죠? 왜요? 눈이 왜요? 찔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잽? 그리고 원잽 후딜도 없고 짠손도 있고요. 지금 사실 그 데스니 선생님이 지금 스코어 7대 다 중에서 승부가 저기 기스로 지금 3승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기스를 확실히 제일 보고 있어요. 기스로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50개 1타 픽적으로는 데스니 선수가 좋습니다. 우게 유세해요.
그리고 저 앞으로 오른발은 13딜캐가 있지만 어렵습니다. 스팀으로 더군다나 스팀은 더 힘들죠. 다 백드시로 거리 잘 잘 벌리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험계차기 나올 시점이에요. 험계차기. 이거 데스니 선수님 지르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심리적으로 압박이 됐다는 건데 로아이 선수는 지금 계속 침착해요. 거의 무릎에 움직이며 때려라 때릴까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이거 계속 야 때려 야 이거 깐죽 스텝 아 쩔어요. 그리고 이런 스텝에서 쫓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쫓아가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맞아 이렇게 해도 쫄 필요가 없어요. 눈 감을 필요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야, 절대 눈 안 감죠.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에 쫄면 안 돼요. 자 절대 쫄지 않는 구라의 해설이었습니다. 아, 방금 밑으로 흘려주고 이런 게 데스티니 선수의 강점인데 사형권까지 때려주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와, 이거 확실히 기스가 기스입니다. 데스티니 선수님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데스티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스가 기스죠. 달라요. 기스죠. 이런 거를 결국에 짠손 번개차기 이런 타이밍 싸움인데 그 킥쿡에 나면 안 되거든요. 킥쿡 카운터에 킥쿡 카운터 조심해야 돼요. 미치고 카운터 조심해야 돼. 킥쿡 카운터만 조심하면 데스티님이 저 7대4라는 스코어를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허친 거 손이팡 좋죠. 아 지금 저런 거를 지금 로아이 선수가 다 알고 지금 스텝으로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 아 무빙 자윈 준비 나의 빵. 자 스티브 이거 스티브로 아 기스로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와 근데 지금, 이거 밑으로 강발 아, 확실히 지금 인간파에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 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사형권까지 들어가고요. 아 슬라이딩 왜 계속 맞죠? 근데 문제는 기스가 기가 두 개입니다. 기스가 기가 이제부터,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번개차기가 두 번 남아있거든요. 두 그나마 번, 위한 거는 무한앱이라는 거. 그렇죠. 무한 압박은 안 된다는 거. 번개차기 다시 한번 조심해야 돼요. 번개 조심해야 되고요. 스티브 입장에서는 기스가 스티브를 상대할 때 입장에서는 번개차기 할 만한 상황이 안 나와요. 왜냐면 허친 거가 거의 없거든요. 스티브는 그렇죠. 맨오퍼 다시 한번 짠손 압박도 있고요. 자 저걸 왜 맞냐면은 저 선수가 3타를 고르는 게 아! 이거 카운터 나면서 레이지 아치까지 맞으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이거 지금 이거 일본에서 패쿠스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물어봤는데 기를 아끼고 안 쓰고 죽는 병이 패코스. 아 그러네 맥시멈이네. 맥시멈이에요. 이거 사실 패코스 선수가 기 맥시멈에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기스는 이 얘기를 왜 드리자면 기는 기를 써야 됩니다. 기는 써야 됩니다. 기를 무조건 다 써야 되고. 전문적인 해설하기 위해서 배고픕니다. 밥 좀 먹으면서 해야 됩니다. 12시에 밥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설하면 어떡합니까? 밥 먹고 해서 여러분도 식사를 하시면서 아씨 목 아플 수도 있다. 아 들어가고요 다시. 데스티 선수는 이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슬슬 따라 붙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부터 한 점 한 점은 어떻게 보면 데스티 선수한테 되게 뼈 아프게 될 거예요. 지금 거의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기는 분위기였는데 네. 새우깡 먹는 모습마저 곱스러운 멋진 우루. 아 한가람님 철호 감사합니다. 한가람 제 공식 불륜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제 방송 불륜이거든요. 아스카도 괜찮고 지금 근데 감사합니다. 이게 대단한 게 저는 대단하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로아이 선수의 그 운영적인 부분들이 백드시면서 키코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상대한테 맞춰나가는 게 대단한 것 같고 데스티니 선수의 강점들이 있어요. 분명한 거는 뭔가요? 흘리기 그리고 하단 가드의 강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로아이 선수의 빠른 움직임에 지금 현혹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사실 데스티니 선수님이 쓰는 하단은 다 안전한 기술이에요. 맞습니다. 안전한 기술인데 그거를 다 흘리고 있습니다. 막은 다음에 들키당해도 솔직히 기스가 그렇게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다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스 자체적으로 지금 데스티니 선수가 기를 너무 아끼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 지금 카운터 기원권 남고요. 뭐 로아이 지금 맵팩 쓰나요? 자꾸 무한맵만 걸려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데스티니 선수가 고른 걸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솔직히 맵팩은 당연히 억울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기가 있는데 기를 그냥 번개차기 못 맞히더라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압박은 해야 되거든요. 열풍권? 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번개차기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전판에서? 맞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요. 네. 왜냐면 그만큼 딜캐할 만한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차기를 그냥 지르는 것도 답이에요. 근데 번개차기 쓰기에는 퀵쿡이 무섭거든요. 그렇죠. 밑간발 카운터 났고요. 이러면 데미지 많이 나옵니다. 이거 레이자치 그냥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승부 봐야죠. 그렇죠 승부 봐야죠. 아이모 페고파. 자, 레이지 드라이브 있고요.
야, 이거 한 판에 레아가 몇 번 나옵니까? 이거 진짜 와. 와, 이거 쩔었습니다. 와, 로아이가 로아이 했다. 와, 이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요. 이거 게임이 좀 사실은 좋겠는데. 데스티니 선수가 이기고 있다가 다역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 로아이가 그렇다는 건 다운로드 진짜 커플이 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데스티니 선수가 이기고 있다가 역전이 많이 나는 거는 본인이 그냥 공격적으로 게임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기술 좀 약간 방어적이 적어요. 와, 방금 번개차기 한 번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퀵콕 맞았어요. 퀵콕. 야, 이거 로아이 거의 이거 승부 기울인데요. 승부 기울어요. 저는 저 스팁으로 강점인 부분을 로아 선수가 잘 살리고 있고, 데스티니 선수가 짠 손을 결국엔 흘려주더라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쓰다가 피 봤거든요. 아, 다시 한 번? 쓰다가 피 봤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째? 기 하나가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있는데 하나 써서 지더라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기를 쓰는 건 열풍권이랑 번개차기밖에 없습니까? 짠손 특수기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양자? 잡기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스티브가 확실히 스티브가 강캐라는 게 이런 게 좋아요. 무빙으로 다 되거든요. 안전하게 되고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요새 스티브가 강점인 부분들이 많고 대회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여지를 안 주고 이길 수 있거든요. 퀵콕을 딜캐를 못한다면, 허친거 딜캐를 못한다면 스티브는 정말 어렵습니다. 번개차기 나왔고요. 근데 그 스티브 퀵콕 딜캐하는 건 정말 어려워. 자, 기는 두 개고? 그렇죠. 무대 모두? 레드?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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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심장 쫄려. 저 압박이, 와씨. 다시 한 번. 양잡 좋고요. 왼잡. 아, 키쿡 진짜 너무 무서워요. 키쿡이 원래 키쿡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하단을 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하단을 더 다 올리니까 다시 한번 할 게 없어. 아, 이게 어렵죠, 콤보가. 한 번 진짜 어려워요, 저거. 그렇죠. 양잡은 풀고요. 결국에는 자, 와. 지금 좋았어요. 이거 콤보 잘 때리고 있고요. 패턴 좋았어요. 데미지 다시 한번. 자, 길을 써서 확실히 공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을 써서 다시 한번 양자. 와, 양자 처음 걸렸어요. 번개차기 한번 남아있어요. 번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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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번개. 다 막았어요. 야, 이걸 다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중단 조심해야 돼요. 퀵콕 조심해야 돼요. 퀵콕 조심하고 모실게요. 진짜 로아 선수가 스티브를 하고 나서 9대4 이거. 와, 정말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인간 파이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 파이를 하고 있는 거고, 데스티니 선수가 선택을 조금 더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구라 선수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아, 구라 선수 죄송합니다. 구라 해설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뭔가 이거 짠손을 그냥 써주는 게 나아요. 그냥 짠손을 써주고 상대방을 리스펙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데스티니 선수가 상대방을 너무 리스펙해서 소극적으로 공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리스펙이요? 네. 네. 알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저 영어 둘 다 약하거든요. 웬만하면 영어 쓰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이게 분명한 건 캐릭 2점으로는 스티브가 불리합니다, 기사한테. 근데 문제는 네. 캐릭터가 불리하다고 무조건 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무빙적이나 키쿠 기원권을 지금 빨려 들어가는 데스티니 선수의 성향이 조금 있었고, 짠손을 그냥 써주면서 번개차기를 더 효율적으로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짠손을 많이 쓴다는 건 카운터를 내기 위해서 짠손을 쓴다는 건데, 지금 로아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카운터 고속 기술 쓰는 거는 키쿠 그리고 자세에서 막 빵빵빵 바리어트 같은 거 안 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리어트 같은 거 쓰면 짠손에 카운트 잘 나는데, 엇박자 퀵쿠, 엇박자 뭐죠 그거? 호밍기. 그렇죠. 그런 거밖에 안 쓰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티니 선수가 짠손을 만약에 쓰는데 상대가 만약에 거기에서 퀵쿡이 나온다, 퀵쿡이 안 하고 흘리려고 그런다. 아, 이거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거 잠깐 중단 좀 하고 한강 좀 갔다 그래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고 와가지고 답답한 가슴을 배고파! 소리 한번 질려고 하면 좀 약간 할 것 같긴 하지만 식선생이라서 방송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맵은 기스 맵이고요. 사실 무한 맵이 안 좋아요, 기스로는요. 왜냐면 맵을 결국에는 병 맵이 좋거든요. 기스 그렇죠. 무한 맵이 안 좋죠. 병 맵으로 가야 돼요. 기스는 누가 아무래도 병 맵에서 한 방으로 조지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양자 엇박자 자, 봐봐요. 벽에 몰고 이렇게 혼자 게임하는 게 그게 기스예요. 맞습니다. 혼자 게임하죠. 봐봐, 원잽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몰고 이제 기가 거의 다 모았고요. 자, 일단 벽 로아이 벽 몰아가지고 방금 시계를 피하면서 스매시 피하고 밑으로 양손까지 좋고요. 끝났죠. 이러면 끝났죠. 역시 병맵이 답입니다. 역시 병맵이 좋고 병맵을 선택을 잘해야 돼. 밑간발 지금 사실 그동안에 뭐죠? 랜덤 맵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랜덤 맵을 했을 거예요. 랜덤 맵을 했는데 이게 괜히 또
어떻게 계속 무한밉이 나와가지고 아 왼패래 어 이거 더 안전한 거 뭐 스티브도 무한 벽에서 무섭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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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패 아 저 5천만의 기회인데 다시 한번 스티브도 무서워요 와. 아 저거 졸 개사기에요 벽 돌기까지 아 벽 타기까지 개사기에 얘는 다른 캐릭터면 저거 훨씬 더 땅이 떨어진 거 기, 뭐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와 데미지 못해요 미쳤어요 와 데미지 나 날다람쥐 죠 날다람쥐 와 근데 이거 콤보 진짜 와 날다람쥐 어 저기 잠깐 저거 등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저거 사실 날릴 때 저거 하얀색 저거 옷 잠깐 피는 거 아닙니까? 아 피는 거 어떻게 저렇게 날 수가 있죠? 그니까요 인간이 아니 나이팅게일이에요? 뭐 이렇게 잘 날아요? 아 그니까 방금 저거 날았고 아 드디어 변기책에 나왔어 아 방금 저거 밑에 있는 옷이 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버튼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아 카운터 라차 역시 이렇게 짠소 때려야 돼요 짠소는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벽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때려주고요 역시 기스맵에선 기스가 좋네요 벽맵에선 벽맵은 기스죠 그렇죠 기스는 벽이죠. 어, 와, 카운터 났고요. 왼편에. 하지만 몰라요. 이것도 로아이 시나리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밑으로 양손. 로아이 또 시나리오 살 수 있어요. 번개차기 한 번 남아 있어요. 기스가 데미지는 아, 아. 어, 다시 한번 백드시 번개차기. 몰라요. 몰라. 와, 방금 봤습니까? 봤어요. 반시계 웨너퍼? 네, 봤어요. 와. 이거 온프 선수를 못 하는 것들인데. 와, 잘하네요. 저 간신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하죠. 아, 저도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서로 가는 온프. 아, 그리고 원제 원원 일단 길은 없어요. 자 다시 승부는 원점 됐습니다. 와 잠깐만 코보 이거 어려워요. 아 어렵습니다. 경제 대공황 상태인데 길을 하나 모아줘야 돼요. 자 이제는 번개차기 일단 딜킬 해야죠. 번개차기 일단 12인가요? 12죠. 네 기가 없기 때문에 번개차기 일단은 이제는 딜킬 해도 될 거예요. 믿고만. 하지만 데스니 선수 안 쓰겠죠? 양자 와 못 풀었죠. 지금 점점점점 로아이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점 작게 아까 같은 한 번당. 아 이거 결국에는 와 아, 방금 봤습니까? 반격기 한 건데 번개차기 일단 기다렸어. 번개차기. 와! 그놈의 번개차기! 번개! 아! 그놈의 번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번개차기? 저거, 그러고 보니까, 기스가 얼마 전에 개봉한 샤잠이랑 닮았네요. 네? 샤잠이랑 닮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 보긴 봤나요? 어, 봤어요. 아, 저도 그 영화 봤습니다. 어, 샤잠이랑 닮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아. 샤잠 저도 봤거든요. 네, 번개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 그거. 혹시 그거 보셨나요? 어떤 거요? 피광 통키요? 네, 봤죠. 번개 슛! 어? 아 밸런스 사기 캐릭터였거든요. 네. 번개가 사기 캐릭터에서 통키는 한 번만 던지면 끝나는데 번개 슛은 하루 종일 번개 슛! 하루 종일 일했다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번개가 강하긴 강해요. 네, 이름도 타이거죠. 네, 번개가 강하긴 강합니다. 들어가고요 다시. 일단은 9-5. 일단은 데스티 선수는 역시 기스예요. 기스로 재미를 많이 봤고 이제 로아이 선수가 또 어떤 픽을 할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저 5승이 다 기스로 뽑아낸 5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데빌진으로 선회했을 때 또 로아이 선수가 기스를 또 들어가게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도 기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략 시뮬레이션이에요. 맞습니다. 캐리 골라가면서 아 얘 뭐 할까? 이 사람 뭐 할까? 아 이번엔 뭐 할까? 데빌진 나올 수 있고 로우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샤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로우를 아까 봤을 때는 사실 움직임 그 데스티님을 파일을 못하게 했지만 역시 데빌진이 나왔습니다. 데빌진. 왜냐면 본인이 데빌진으로 데스티 선수를 기스를 들어가게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데스티 선수가 약점 중에 하나가 풍신율. 데빌진을 잘 본인이 못 이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까다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데빌진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시계 한끼, 시계 가드, 앉았다 나왔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밑간발. 반시계 한끼는 나락은 앉아서 맞고 추돌과 구할케이와 뻥발은 피하는. 자 역시 데빌진 들어가고 슈날까지 날리죠. 원투 뻥발. 다시 이지 걸죠. 와. 자 통발. 데빌진이 아까 카운터 정말 멋졌다. 아 짠소. 이렇게 결국에 짠소 카운터 벽 돌리기. 아. 다시 뭐? 아 벽으로 몰아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째? 벽 돌리기가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벽에 빠져나오거든요. 네, 콤보는 쓸지 몰라도 그 후 상황이 벽에서 몰았을 때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벽 돌리기가 마냥 좋진 않지만 아, 사실... 데빌즈 끝까지 맞고 있어요. 와 이게 원째 짠손 했기 때문에 초풍이 안 맞았고요. 레드 구할케이 이거 한 단 맞으면 끝나요? 레드 한 단 맞으면 오! 야 저걸 풀었어요! 들어가고요. 나락! 또 날다름지였어요. 날다름지? 원 번개차기 있어요. 번개차기. 자, 시간 3 번개차기 있어요. 2 1 우와! 와 지금 기스는 가뎀이 있거든요. 가뎀이 있어가지고 흔들렸어. 지금 가뎀이 있어가지고 데미지 이게 아닌다. 나 왜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자
아, 나 뚜껑 들어가고요. 나살? 나살문! 자! 아, 이거 통밭을 짤고 방에 끊는 건데 그걸 그렇죠. 또 기다렸다가 끌풍으로 원투? 미안해 내 친구야. 어쩌라고 난 뱉는 못할걸. 아 들어가고요. 아 이런 드립 같은 건 좋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야! 이거 봤어요? 와 이거 사실 초풍 픽살이 아닌가요? 와, 모르겠네요 저도. 야 날다람쥐 날다람쥐 쩔어. 방금 옷이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날다람쥐 진짜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고요. 언제? 뻥발 언제? 야 확실히 데스티니 선수가 데빌지는 까다로운다는 게 약간 보이네요. 맞습니다. 움직이면서 약간 답답하게. 아 이러면 아 헤븐즈 도어까지 하면서 깔끔하게 멋있게. 아 확실히 노아이 선수가 로아 로아이 가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가 승리로 결정이 됐고요.